진짜 이렇게 넣어준다고요? 이게 2인분 양이래요, 여러분. 이게 실화냐, 이거? 대박, 대박. 와, 햄 대박이야. 나중에 갔는데 이런 햄 안 보이면 진짜 큰일 나셔. 야, 이거 빼먹다 보면 이거 다 먹겠는데? 네, 오랜만에 제가 셰프복 입었습니다. 네. 상생의 방송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업장에 있는 그 메뉴들을 제가 직접 받아서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고 아이디어도 제공하는 상생식당. 네. 자, 오늘 그 상생식당 첫 번째 이제 신장 개업 방송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그 메뉴는 네, 부대찌개입니다. 부대찌개. 이게 2인분 양이래요, 여러분. 이거 실화냐, 이거? 이거 9,000원 만원 받는데요, 이렇게 해서. 네, 오늘 리뷰. 제대로 또 맛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 먼저 보여드리면 보이시죠? 햄이 어마무시합니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라면 사리를 못 드실 정도래요. 라면 사리를. 이게 일반 캔햄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부대찌개 그 전문점에서는 캔햄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신대요. 캔햄이 아니라 돼지의 앞다리살을 이용한 이 촉햄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푸석푸석한 맛이 아니라 좀 쫀득쫀득한 맛이더라고요. 다른 데서 보시면 이 햄이 굉장히 작게 잘려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썰어서 공급을 하신대요. 보이시죠? 이게 사각햄. 실제 받은 모습이 이 모습이니까 이대로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얼마나 편해? 간편해, 간편해. 육수 제가 붓겠습니다. 육수 투하. 네, 조금 좀 적게 넣겠습니다, 제가. 자, 지금 보기에는 간마늘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파채 지금 많이 올라가 있고요. 햄들이 한 6가지, 살라미까지 6개네요, 6개. 아, 와, 햄 대박이야. 나 진짜 이렇게 넣어준다고요? 마켓필름 진짜 이렇게 넣어준다고? 이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갔는데 이런 햄 안 보이면 진짜 큰일 나셔. 마켓필더니 업장은 라면 사리를 넣어서 먹을 만큼 배가 안 된대. 슬슬 이제 끓어오릅니다. 오고 있어. 아, 근데 이거 햄 이렇게 쓰는 거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마켓빌더님 같은 경우에는 이 햄을 수입해서 유통하시는 유통업자시기도 해요. 저렴하게 햄을 많이 주는 그런 컨셉으로 했는데 오토 매장으로 돌리시는데도 불구하고 꽤 바쁘시대요. 꽤 바쁘시고 굉장히 매출이 좋다고, 수익성이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확실히 비주얼은 다른 데 이렇게 부대찌개 먹으면 햄 자체가 양이 그닥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햄 양이 진짜 많습니다. 이거 이렇게 두고 해도 남나 싶을 정도 햄 양이 많아요. 자, 햄 하나만 먹어볼게요. 아, 이거 햄 맛이 일반적인 햄 맛이 아니에요. 야, 이거 빼먹다 보면 이거 다 먹겠는데? 그냥 밥 생각이 바로 나네. 달라요. 식감이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햄 이렇게 넣어주는데 봤어? 대박인데? 앞다리살로 만든? 맛있어요. 청양고추가 들어가요, 청양고추가. 칼칼해요. 찐덕하게 나오는 그런 부대찌개가 아니라 떡 들어가고, 떡살이 들어가고, 뭐 마카로니 들어가가지고, 국물이 찐덕해지는 그런 맛이 아니라, 진짜 담백해요. 먹어보겠습니다.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워. 햄을 하나 먹었는데 일반적인 부대찌개 맛하고 생각하고 덤비면 큰 오산이에요. 이거는 진짜 저도 조금만 뜯어 먹어봤거든요, 이 햄을. 그런데 이거는 진짜 햄 샤브샤브라고 해도 이거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샤브샤브 느낌이에요. 햄 샤브샤브. 오, 이거 생각 맨데? 진짜로?
일반적인 그 기성품 햄에서 나는 그런 그 향신료 맛이 나는 게 아니라 건강한 맛입니다. 인정, 인정. 햄 인정. 햄 인정입니다. 진짜 햄 인정. 네, 예전에 제가 이런 햄을 청담동 어디에선가 제가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두 번째 먹는 것 같아요. 베이컨. 와, 이거 실화냐 이거? 베이컨 봐. 일반적인 그 싸구려 베이컨이 아니에요. 보이시나요? 보여드릴게.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대박, 대박. 일반적인 그런 베이컨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 본, 이거 삼겹살이지, 이거. 아니, 그 칭찬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들어있는 내용물은 이게 정말 싫어하면, 야, 이게 9,000원 팔아 남나? 잠깐만요. 아, 나 이거, 진짜로. 잠깐만요. 죄송해요. 1분만요. 이게 저염 회관장이잖아요. 회관장에다가 이 햄을, 야, 마켓필드는 이거 제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싱거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한껏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부추 조금 올려서, 이 간장에다가 양파 조금 올려서, 보이시나요? 네. 솔직하게 표현할게요. 거짓말이면 절 죽이세요. 이거 해. 이거 하면 대박이다. 진짜. 이거는 부대찌개 아니에요. 이건 진짜 샤브샤브야. 이건 샤브샤브야. 부대샤브야. 부대샤브. 소세지 샤브샤브. 와. 아, 농담 아니야. 진짜 농담 아니야. 건더기랑 햄이랑 봐. 아, 가까이 먹어줄게. 봐봐, 봐봐. 아, 아. 이거 간장 찍어 먹는 거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진짜로. 원가 별로 안 들어가는 거니까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야, 부대찌개집에 간장 와사비를? 버터밥, 네. 발렌타인 버터, 이게 있어요. 발렌타인 버터를 밥에다가 넣어서 비벼 먹으면 굉장히 맛있대요. 이것도 거의 뭐 최초잖아? 어, 부드러운 그 버터구나. 버터라기보단 마가린에 가까워요. 햄 하나 넣고요. 네, 국물 좀 넣고. 보이시죠? 보이시죠? 헬로? Where are you from? 바로 미국 사람 되는 맛. 바로 미국 사람 되는 맛이야. 아이도 괜찮은 것 같아. 처음 경험해본 맛이에요. 아, 근데 너무 맛있습니다. 국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준이 약 10이라고 하면 한 8 정도. 왜냐면 약간 좀 달큰한 맛이 있어요. 약간 좀 김치 베이스를 조금 더 올려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좋아하는 또 국물 맛은 또 따로 있는 거니까 저는 김치찌개에 비슷한 부대찌개류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조금 담백하면서 깔끔하면서 찐덕하지 않은 그런 부대찌개 맛을 어떤 맛일지 대충 생각이 드시죠? 햄은 10이면 15, 한 20 정도. 예, 그 이상입니다. 너무너무 맛있고 햄맛 때문에 또 갈 것 같아요. 햄맛 때문에. 이거를 안 넣는다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소세지로 먹고 죽어봐야. 나는 지금 팬티만 입고 있는데 샤넬하고 루이비통에서 이것도 한번 걸어봐. 롤렉스 이것도 한번 차봐. 난 팬티만 입고 있는 그런 상황 있지. 너무 고급스러운 거야. 무방비 상태에서 훅 들어오는 맛. 훅 들어오는 맛. 자, 썸의 마지막 요 숟가락 하면서 마무리 멘트 하면서 좋아.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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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해줘. 인정해줘. 우리가 나 혼자만 잘 살아서는 절대 잘 살 수가 없고요. 이렇게 같이 모두 다 살아야지 다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썰맨 오늘 좀 많이 미숙하고 조금 부족했고 하지만 첫걸음을 디딤돌 삼아서
도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제가 변치 않고 소심을 잃지 않는 그런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망망곡곡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려 노력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썰맨 상생식당 첫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